마지막 장을 보시면 이제 우의 질궐성이연을 이제 우나라와 예나라가 예나 지음이나 그 국경 가지고는 많이 싸우는 거죠. 우나라와 예나라가 질궐성 이 질자는 질정한다 그러지요. 질정이라는 것은 나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한테 여쭤봐서 판결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질하여 즉 질정을 하여 궐성 그것을 매듭을 지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그 갖고 옥신각신 매일 싸우던 사람들이 화평을 하게 되었거늘 문왕이 괴 궐생하시니 문왕이 궐생 그 사는 사람들을 괴하셨으니 아까 괴라는 거는 의미를 잘 모른다고 써 있어요. 문왕이 드디어 사는 사람들을 이제 잘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나라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잘 살게끔 해주셨으니 그러자 그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여왈유 소부며 여자는 나였자거든요. 제가 소부를 할 수 있으며 소부라는 것은 자기 밑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전부 다 당신 나라에 이렇게 귀속을 시켜줄 수 있으며 여왈유 선우며 또 말하기를 내가 선후 선 밑에 식과 천단 이렇게 써있지요. 이게 뭐냐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이렇게 짚어갈 수 있으며 즉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며 여왈유 분주며 또 말하기를 제가 분주를 할 수 있으며 주자는 이게 아일 주자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왕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 역할을 착 할 수 있으며 여왈 어모라 하노라 또 말하기를 제가 당신을 업신여기든지 당신한테 쳐들어오는 사람들 다 막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참으로 감복을 해가지고 저는 어떤 일이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감화돼간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야라 우예는 이국명이라 우나라와 예나라는 두 나라의 이름이다. 질은 정이요. 우리 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정자는 바를 정자가 아니라 바로 잡을 정 이렇게 됩니다. 질정할 정 사전 그렇게 나왔을 거고요. 성은 평야라 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공했다 그 말은 바로 여기서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성공했다는 그거를 중재에 성공했다는 뜻이니까 화평을 맺게 해줬다 그 말이죠. 거기 잔주를 잠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곡직 듣기 평즉 무쟁야라. 곡직은 굽은 것은 잘못한 거고 직은 바른 거지요. 곡직을 따진다. 불문 곡직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직이 듣기 평, 그 평을 얻게 되면 무쟁야라. 다투지 않으면 이제 화평을 맺는 거지요. 뭐. 전해왈, 전은 이제 맹자에 나와 있는 거죠. 전해왈, 우예지 군이 우나라와 예나라의 임금이 상여 쟁전하여 서로 밭을 가지고 다투어서 구이 불평이라 오래되도록 서로 그거를 서로 양보하고 해결이 나지 않았었다. 내 상녀 조주하야 그래서 서로 주나라의 조회를 가서 입기경하니 그 국경에 들었으니 즉 형자 양반하고 밭을 가는 사람들이 밭두둑을 서로 양보를 해. 이거 많이 밭두둑 싸움 많이 해보셨지요? 밭두둑을 쟁기로 살짝만 들여대가지고서 갈면은 밭두둑이 절반이 날아가면 이쪽 사람은 또 잘라가고 그게 밭두둑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딱 문왕이 다스리는 그날에 들었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밭두둑을 서로 양보하더라 이거예요. 밭두둑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옛날에 밭두둑이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도 조금 지나면 잘못하면 떨어질 정도로 밭두둑이 없어지는 판인데 행자 양노하며
또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또 길을 서로 양보한다 이거예요. 거기 줄을 잠깐 보세요. 반은 위, 전지, 강개니, 밭이 강개니, 양반 즉 양계지지, 경간이 개 불급이요. 두 경계를 서로 개간하는 사람들이 그까지 미치지 않았고, 양로라는 것은 여, 소, 피장, 천, 피귀. 젊은 사람이 연장자 먼저 가시라고 길을 비켜드리고, 그리고 직책이 낮은 사람이 직책 높은 사람한테 길을 비켜줬던 이유가 바로 양로라 이거죠. 입 기읍하니, 아까는 국경지대만 딱 들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고을에 들었으니, 남녀 이로하고 남자와 여자가 길을 달리하고, 거기 나와 있어요. 우측통행, 좌측통행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또 반백이 불제설하며, 반백자라는 것은 50의 반백이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불제설, 끌설자, 이거 제설이라는 것은 짐 같은 것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고, 입기조하니 또 그 조정에 들어서 보니, 이제 어차피 가서 결정을 보려고 조정 갈 거 아닙니까? 들어서 보니까 사양위 대부하고, 선비는 대부를 양보하고, 대부 양위경이요. 대부는 또 그 경을, 경이 되는 것을 양보하거나. 거기 잔주를 잠깐 보세요. 참고로요. 고자 사관은 필추 기인하여 예전에 관직에, 고자 임관은 옛날에 관직을 임명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미루어서 제가이위 경즉 위경하여. 그 제주가 경 삼을만 하면 경을 삼았고, 삼아서 제지여 대부자는 그 제목이 대부에 그칠만 한 사람은 불감거 경지위요. 경의 벼슬에는 가지 않았어. 나는 대부밖에 안 돼. 이렇게 딱 본인이 아까 족부족 얘기하셨지만 족함을 알아서 거기 딱 그쳤던 얘기죠. 또 가, 이, 위, 대부, 즉, 위, 대부하고, 지, 제, 지여, 사자는, 불감거, 대부지, 위, 하니, 무, 조경지, 풍하고, 유, 손냥지, 힐이라. 이거는,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벼슬자리를 가고, 그 윗자리를 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국지군이 두 나라의 임금이 감히 상임할 감화를 받아서 서로 일러 말하기를 아등은 소인이니 우리들은 이 등자가 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왜 기미독립선언문이라는 글에 보면 오등은 자에 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제 우리들은 그럴 때 들자예요. 예, 아등은 즉 우리들은 소인이 불가히 이 군자지 경이라 하고 가히 군자의 지경을 밟을 수도 없다라고 하고 내 상냥하여 서로 양보를 해서 이기 소 쟁전으로 그 다투던 바에 토지로서 밭으로서 위 한전이 되하니 한전으로 삼아서 물러서니 천하 문지이 귀재 40여국이라 하니라. 그 소식을 듣고 천하에서 그 문왕한테 귀의하는 나라가 40여국이나 되었었다 해가지고. 얼마나 잘 다스리고, 얼마나 그랬으면 이 두 나라가 그렇게 오래도록 원수지간에 서로 싸우던 그 밭도 서로 양보하느냐. 그러니 그분한테 우리도 귀의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맹자의 언법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는 맹자. 소시왈 우는 제 섬지 평육하고 예는 제 동지 빙익이라 우라는 것은 섬 지금 섬서지방인가요? 섬주의 섬주의 평육에 있고 예는 동주의 빙익이라는 곳에 있었다. 평육의 유 한원원 하니 평육이라는 곳에 지금도 한원 그러니까
아까 한전이라고 했잖아요. 한전을 했던 그 언덕이 남아있다라고 하니 즉 우예지 소양여라. 거기가 바로 우나라와 예나라가 양보한 곳이라고 하더라 해가죠. 괴생은 미상기의라. 괴생이라는 것은 그 의의를 의의가 자세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혹자는 괴는 동의질이요. 감동하기를 빨리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움직이기를 빠르게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서로 잘 살게 해준다는 의미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생은 유기하라 일으킨다는 뜻이다. 여는 시인 자여야라. 여라는 것은 시인이 자기를 스스로 여라고 한 거라 해야죠. 솔하 친상할 소부요. 아랫사람을 거느려서 윗사람한테 친하게 하는 것을 소부라고 말하고 상도 전우할 선우요. 여기 도자는 길 잡을 도자로 해석을 합니다. 서로 앞뒤의 길을 잡아서 길잡이를 하는 거죠. 그것을 선후라고 말하고 유덕 선예왈 분주요. 덕을 깨우치고 명예를 선전하고 다니는 것을 분주라고 말하고 무신 절충할 무신이 절충하는 것을 어모라고 하더라 이거죠. 서로가 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겨주든 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급신급신 감화를 받아서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언, 곤이, 기복이, 우예, 내, 질기, 송지, 성하니 곤이가 이미 복종을 하고 그리고 우예가 와서 그 소송하는 그 일로 질정해서 실정을 받아서 평정이 되니 어시에 이렇게 됨에 제후 귀주자 중하야 여러 제후들이 주나라에 귀의하는 나라들이 많아져서 문왕 유차로 문왕이 여기로부터 동기 흥기지세하고 그 흥기하는 형세를 형세가 동하게 되셨으니 시, 수, 기, 덕지성이나 이 비록 그 덕의 성대함이지만 연이나 역, 유, 유차, 사신지, 조이, 연이라. 그러나 이렇게 서로 각자가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한다는 그 신하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던 것이다. 이거죠. 고로 그러나 그러므로 각 이 여왈 여왈로 기자야. 각각 제가 말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여왈 두 글자로서 기지 글을 일으켜서 기사 번이 불수여자는 그 말이 자꾸 여왈 여왈 이렇게 몇 번씩이나 했으니까 그 말이 번잡하기는 했지만 자르지 않은 것은 소위 심탄기 득인지 성대라 그 사람을 득 얻은 성대함을 깊이 탄식했기 때문이더라 해가지고 이제 면 9장 전체를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1장은 언 제빈이요. 빈 땅에 있었던 모습을 썼고 2장은 언 지기 기산 밑으로 이르는 것을 썼고 3장은 정택 집을 정하는 것을 썼고 4장은 언 수전 거민 밭을 주고 사람들을 거주하게 했던 일을 썼고 5장은 언작 종묘요. 종묘를 짓는 모습을 썼지요. 6장은 언치 궁실. 종묘를 짓고 그 다음에 궁실을 짓고 7장에서는 문과 사당을 짓고 8장에서는 문왕에 이르러서 곤이를 복종시킨 내용을 썼고 9장에서는 드디어 문왕이 천명을 받은 일을 썼다 해가지고 천명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제후들이 귀의하는 모습이니까 그렇죠? 여는 설현 상편하니라. 그 나머지는 저 위편에서 다 보였다 이거죠. 거기 92쪽에 경원부시와 한 줄을 잠깐 또 보고 가세요. 경원부시와 이상 3편은 여기 이제
좌우의 문왕편부터 지금 여기까지 세 편은 다 주공이 지은 것인데 이 주공이 지어서 성왕을 경계했던 시예요. 저 위에서 있었던 문왕편은 전비 문왕지 덕이요. 오로지 문왕의 덕을 찬미한 내용이고 대명장은 추술, 왕계, 태와, 태임, 문왕, 태사하야 왕계와 태임과 문왕과 태사를 추술해가지고 2급 무왕지 덕이요. 무왕의 덕에까지 이르렀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면, 이 면은 또 추술, 태왕, 태강, 문왕지 덕과 태왕과 태강과 문왕의 덕을 추술해서 이 기, 추술했으니 이 기의 즉 그 의도인 즉 개, 역술기, 선왕, 누적, 선왕, 정노, 덕업지성 그 선대 임금들께서 여러 차례 누적된 덕업, 덕업의 성대함을 기술해서 이현 성왕지 임대책중하니 성왕의 책임이 크고 그죠? 책임이 크고도 막중함을 보였으니 불가 불근 개이 보수지이니라. 삼가 경계하여 보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한다 해가지고 이 세 편을 쭉 같이 엮어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보인다는 거죠. 우예질 골성이 연을 문왕궤 골생하시니 여완류소부며 여완류선후며 여완류 분주며 여완류 어무라하누라 부야라 우예는 이국명이라 지른 정이요 성은 평야라 전의 말 우예지군이 상녀 쟁전하야 구이 불평이라가 내 상녀 조주하야 입기경제 경제 양반하고 행제 양노하며 입기읍하님 땀녀 이로하고 반백이 불제서라며 입기조하니 사양이 대부하고 대부의 양위 경이연을 이국지군이 감이상이왈 아등은 소인이라 불가이리 군자지 경이라고 내상냥하야 이기소쟁전으로 위한전이 대하니 천하문지 귀재사시벽국이라 하니라 소시발후는 제삼지평육하구 예는 제동지빙이기라 평육에 유한원 언하니 즉 우예지소양야라 하니라 괴생은 미상기이니 호괄괴는 통이질야오 생은 유기야라 여는 신자여야라 솔하친상왈소부요 상도전후왈선후요 유덕선예왈분주요
무신 철충할 어무람 언군니의 기복이 우예 대칠 기송지성하니 어시의 제후 귀주제 중하얌 이 문왕이 유차로 동기흥기지 세하시니 시수기덕지성이남 연이나 역유유차서신지주이연이라 고로각이여왈기지하야 기사보니 불쇠자는 소위 심탄 기득인지 성냐람 면구장이람 일장은 언제 빈이요 이장은 언지기요 삼장은 언청택이요 사장은 언수전거민이요 오장은 언작종묘요 육장은 언치궁실이요 칠장은 언작문사요 팔장은 언지문왕이의 복군이요 구장은 수언 문왕 수명지사하니라 연은 설현 상편하니라